추미애 장관, 윤석열 징계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 추미애 TV, 김용민 PD, 페이스북 참조. 추미애 장관, 윤석열 징계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 추미애 TV, 기록. 김용민 PD. 2020년 10월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 10월 22일.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 추미애 비난하며 사퇴. 11월 24일 추미애 윤석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11월 29일 고기영 법무차관 추미애 장관에게 윤석열은 이 정도 측근 비리 가족 비리 촉발했으면 스스로 물러나야지 어떻게 장관님께 징계 청구 받기까지 그 자리에 있나. 나도 이해 안 돼. 걱정 말라. 내가 윤석열 징계에 대한 만반의 준비하겠다. 11월 30일. 그런데 고기영 사표. 조남관 대검차장 이프로스 검찰 내부 통신망에 추미애 비난 글 올려 전국 검사 및 법무부 소속 검사, 장관 규탄 서명 운동 전개 등 조직적 저항, 언론들 대대적으로 추미애 리더십 붕괴 전조식의 보도. 12월 1일. 국무회의 하러 갔는데 회의 전 정세균 총리가 면담 요청. 감찰 보고받은 결과를 토대로 윤석열 징계 및 공수처 조속 설치 불가피 설명했는데, 마치고 엘리베이터 나오는 길 밝은 곳으로 나가다가 표정 잠시 어두웠는데 카메라 플래시 터지고 회의 중정 총리 추 장관에게 사퇴 설득 권고받고 얼굴 어두운 추미애 보도 쏟아져. 12월 1일. 도이치 모터스, 요양병원 등 윤석열 가족 비위 관련 5건 수사 책임자 격인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사퇴 설득. 12월 2일 김욱준 지휘자임에도 이성윤에게 수사 외압받아, 수사 외압받아 이성윤에게 사표, 추미애 즉각 수리. 김욱준 사의 번복, 추미애 낙장 불입. 그 뒤, 김종민 찾아와 김욱준 사표 반려해달라는 식의 청탁. 김종민은 시중 정보만 전한 것이라 해명. 그런데 추미애 장관, 그날 밤네 번의 청탁 전화를 김종민으로부터 받았다. 오함. 추미애 TV. 김용민 PD 기록.